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은 경합 지역인 청주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역 발전론으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북 발전! 새누리당 청주권 후보들은 물론 중부 3군과 남부 4군 후보까지 합세 마지막 화력을 청주에 쏟아부었습니다. 충북이 후퇴하느냐 새롭게 발전하느냐를 결정짓는 선거라며 충북을 위해 일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충북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냐며 야당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두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하는 위대함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의 발전을 앞당깁시다. 후보들은 지지층의 투표를 호소하며 선거구별로 마지막 발품을 팔았습니다. 충북 도청에서는 우연히 상대당인 이시용 지사와 만나 환담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등 무거운 선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청주권의 야당인 새누리당이 청주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늘리느냐가 이번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